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남무하여. 최근에 대학들이 10년 정도 동결했던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식비 줄이기. 이제는 그나마 의지했던 학식도, 편의점 음식도, 길거리 간식도 맘 편히 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조교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히 장학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납부 금액이 0원인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등록금을 내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근로장학금 그리고 명예선양장학금 등 거의 100가지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고 싶은 장학금 중에 하나는 명예선양장학금인데요. 콩쿠르에 참여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명예선양장학금 신청해서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학금 중에 하나가 교내 근로 장학금인데요. 한 달에 40시간 정도의 근로를 하고 4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 오페라 연주에 참여를 하고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08학번 김재성입니다. 창원대학교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군학과 졸업생 1, 2학번 강주영입니다. 창원대학교 글로컬 대학 선정을 축하드리면서 창원대학교 음악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10학번 한예란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창원대학교 화이팅! 진주시립교향악단에서 악기계로 근무하고 있는 05학번 이윤아입니다. 창원대학교 음악과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립교향악단에서 비올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09학번 졸업생 강혜지입니다. 창원대학교 음악과 화이팅!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졸업생 권수빈입니다. 창원대학교 음악과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10학번 음악과 졸업생 김나모입니다. 항상 창원대학교 응원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대학교 음악과를 응원합니다. 창원대학교 음악과 파이팅! 안녕하세요. 황성현입니다. 졸업생으로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창원대 음악과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음악과 졸업생 김은총입니다. 창원대학교 음악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원대학교 음악과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립창원대 이 좋은 시설과 좋은 교수님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에서 바이올린 전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원영 교수입니다. 우리 국립창원대학교의 관현악과를 졸업하신 수많은 졸업생들이 지역의 많은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수님들과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이론전공교수 조현미입니다. 앞으로 음악 전공자들에게는
콘서트 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우리 국립창원대 학교에 오시면 저와 함께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성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 후에 꿈을 실현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음악 이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 3월에 꼭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음악과에서 관현악 지휘를 맡고 있는 이동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는데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바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학기부터 국립창원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박정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입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지금까지 준비한 곡들 무대 위에서 마음껏 연주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의 피아노 전공을 맡고 있는 김미영 교수입니다. 저희 과는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2025년에 전국의 훌륭한 교수진들을 모시고 많은 메스터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취업창업 특별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콩쿨에서 입상을 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등 많은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원대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학과장 이주은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 학교가 2024년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025년도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술대학 건물 전체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 젊고 활기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만나요.